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김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네. 조금 전에 장재원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후보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 괴담을 생산해내고 국민들께 현혹시킨 그런 전례도 있는데 아드님은 미군 부대에 지원해서 복무를 했더라고요. 가주사에 근무했죠. 네. 2017년도에 근무할 당시에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적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문제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요?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를 하지 않으니까 부대 내에서 복귀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만 더 연장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 불가하다고 빨리 복귀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았죠. 모릅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몸이 아파서 입원하느라고 이틀 더 연장해달라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왔는데요. 모르고 있습니까? 휴가가 아니고 병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장남 휴가 미복귀 사건 무마와역 관련해가지고 병적기록부 휴가 내역, 휴가 종류, 휴가증, 휴가 사유, 휴가 기록 일지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로 지금 국방부하고 병무청에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는 장남이 근무했던 부대 명칭, 보직조차도 지금 저희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개인정보 제공 부동의 사유입니다. 자, PPT 한번 띄워보세요. 자, 보세요. 당시 같이 근무했던 군인이 저희한테 제보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하죠. 서재의 일병 만나. 어디냐? 집이라고 하길래 집 어딘데? 서울입니다. 빨리 복귀하라. 우리 다 같이 다 했는데 다음 보십시오. 아들이 나랑 같은 중대에서 군 생활했는데 일병 때 남들 21개월보다 휴가 두 배 나갔고 휴가 미복귀라서 당직 서든 쭉 복귀하라고 하니까 추미애 후보가 친히 부대에 전화를 걸어서 무마시켰다.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제보가 됐어요. 이런 사실 없습니까? 그런 사실 없으며 당시 아들은 자, 군 형법상 휴가 복귀 명령을 위반한 것은 2년 이하의 징역이고 휴가 미복귀 자체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그 10년 이하의 징역 등등이 중형입니다. 자, 후보자님, 전혀 외압을 행사한 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한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그 당시 상황이 이래요. 아들에게 부대 복귀할 것을 지시하고 전화를 종결했는데 약 2, 30분 뒤에 해당 부대의 소속 간부가 아닌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 상황실로 직접 찾아와서 서일병의 휴가 연장권은 본인이 직접 처리하였으니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즉 통상적 지휘 및 보고체계가 아닌 상급부대의 대위가 직접 찾아와서 휴가 처리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겁니까?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보와 증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녹취도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면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바로 아까 정보 제공 부동의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후보자님, 지금 이게 바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제한테 온 제보 내용입니다. 이렇게 SNS상 근거 없는 것이 또 돌기 때문에 아들에 네. 대한 정보 제공을 동의를 안 한 것입니다. SNS에 떠도는 거하고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죠?
네? 근거 없는 것이 떠돌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지금 이분들은 실명까지 저희들한테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고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이 밝혀지겠죠. 그렇죠. 말씀드릴 기회를 네, 주시면 하십시오. 좋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네. 아들은 2015년 그러니까 군 입대 1년 전에 무릎이 많이 아파서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만약에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았더라면 의사의 의견에 의하면 군을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군에 갔고 입대를 해서 1년 후에 다른 한쪽 무릎이 또 아파서 불가피하게 병가를 얻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군의 규정에 의하면 병가를 제대로 얻었어도 의사가 권유하는 필요한 수술 이후에 처치를 못해서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차서 아이가 군에서 상의를 하니 개인 휴가를 더 써라 그렇게 해서 아이는 개인 휴가를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러니까 네, 네. 아이가 아파서 무릎 수술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예, 그런 마음이 아프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관계 휴가 복귀하지 않았고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예? 일병이 상급 부대 대위를 움직일 수 있나요? 그러면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발을 할 테니까 사실관계를 따져보시자고요. 네? 자, 혹시 잠시만요. 이게 답변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성인이 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명 정치인인 엄마가 관여가 됐다면 외압이 들어갔다면 외압을 쓸 이유도 없고 큰 문제입니다. 네, 외압을 쓸 이유도 그러니까요, 없고요. 그러니까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이 증언과 제보에 의해서 고발을 하겠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군대 복무하면서 토토라든지 코인 투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아는 바 없습니다. 아는 바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띄워보십시오. 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저한테 이 표시 보이시죠? 문자로 온 제보입니다. 군 내에서 불법 도박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죠? 따져볼 일입니다. 예, 답변해 보십시오. 드릴 말씀이 없고요. 만약에 아이가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서 군에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엄마가 공인이기 때문에 군대를 자원해서 간 아이입니다. 이 청문회 자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만약에 엄마가 청문회 자리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면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로 봐서 저는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문회는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 후보자 본인의 능력, 전문성 이런 것을 청문회 취지에 맞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의 신상 털기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선 국회의원으로서 저를 마지막으로 우리 청문회를 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돌려놓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추미애 후보자의 외압이 예? 추미애 후보자의 외압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가족 신상탈기가 아니고 외압에 대한 근거를 내야지. 예.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외압에 근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하겠다고 조사를 받아보겠다고. 예. 예. 그만들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